오늘은 억울한 역할로는 대한민국 1인 개그맨 박성광의 간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박성광은 재미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생활 속에 배려심이 묻어나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성장하여 구김없이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당연했는지 4학년이 되어서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박성광은 사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성격이 180도 바뀐 케이스입니다. 우연히 교회 성극의 주인공으로 발탁되게 되었는데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매력이 있었고 꿈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박성광이 개그맨이 되고 싶다는 장래 희망을 들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엔 이과인지 문과인지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다고 진로를 밝혔더니 어머니는 사탄이 들었다며 무릎 꿇고 40분간 기도한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개그맨에 대한 꿈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결국 연기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는 연출과를 가게 되었는데 연기학과는 번번이 낙방을 하여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쉬운 대로 들어간 개그 동아리가 오늘의 박성광을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1년 뒤 21살이 된 새내기 박성광은 개그맨 공채 수석 합격을 하게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군입대 당시엔 취사병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쟁은 치열하고 요리 관련 자격증이 없었던 상황이라 유명 호텔 주방장으로 일했다는 거짓 보고를 하여 취사병으로 차출되었습니다. 허나 거짓말은 이내 탄로나게 되었고 이후 온갖 괴롭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성광이 이제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군 생활이 2년쯤 남았을 무렵 정훈병사 자리로 부대 이동을 시켜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취사병을 벗어난 것도 감사한데 그곳은 방송 장비를 다루는 직무라 차후 개그맨 쪽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도움이 되는 직무였습니다. 전역 이후엔 개그맨이 되기까지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15만원씩 용돈을 받아 매달 생활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워 나무를 잘라 무대 소품을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그 힘든 순간에도 주의를 지키며 신앙을 굳건히 붙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에 신앙의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60만원짜리 주말 행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박성광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루만 고생하면 용돈의 4배에 해당하는 60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행사를 마친 후 큰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병원비와 교통비를 합하니 599,70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300원을 벌기 위해 주일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설계를 해둔 것처럼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렇게 가난은 박성광에게 큰 자산이 되었고 2007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채 합격이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특별한 인재만이 방송업계에서 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선 그해 신인상 후보까지 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올려주셨습니다. 박성광은 녹화에 들어가기 전 항상 성경책을 읽고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읽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신인 때에는 눈치가 보여 화장실에 숨어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광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개그맨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한 사람은 개그우먼 오나미이고
지금은 박성광보다 더 믿음이 좋을 정도입니다. 수상 소감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요.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다짐을 매순간 한다고 하니 주님께서도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개그도 1등, 전도도 1등, 신앙도 1등이 되고 싶다는 개그맨 박성광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동료 개그맨들의 본이 되는 박성광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